제가 오늘 운동하시다가 상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협찬이나 제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 말고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인삼종 경기나 오토바이도 탔었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나서 2년 정도 수영을 못했던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수영할 때 그 접영 리커버리가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동 상해 아니면 뭐 요즘에 추울 때 빙판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저희 주변에 되게 각 처에 어떤 부상에 대한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아는 분도 지금 목이랑 어깨가 아프셔갖고 아픈데 참고 하시다가 염증이 생겨서 지금 너무 아파셔서 좀 쉬라고, 제가 한 3일 정도 쉬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약 먹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제 스스로 이겨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제가 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이게 딱 터진 계기가 그 교통사고 났었어요. 2014년도 1월 달에 한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도 막 세게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몸을 다쳤고, 그게 어깨가 확 굳으면서 50견하고 비슷한 증상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때 제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서울대학병원이랑 자생한방병원이랑 정말 큰 병원들, 큰 한의학병원들, 양방병원들 다 가봤는데 그 효과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그게 주사치료도 했었고 침치료, 약물치료, 체외파? 체외파라 해서 이렇게 몸 이렇게 충격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고, 되게, 정말 치료랑, 추나. 추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효과를 못 본 치료 방법인데,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대충 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아는 한의사 동생은 정말 성의있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 인천에, 원당 한의원에 있는 동생은 정말 성의있게 그 친구 말고 어떤 큰 병원인데 거기는 진짜 무슨 추나요법을 1분이 아니라 20초? 그게 침대에다 자기들이 특허래요. 그게 저는 진짜 자생한방병원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네요. 그냥 그건 삐 처리해주시고, 이게 그냥 엎드려놓고 퉁퉁 치는 거 한 진짜 30초 정도 해놓고, 그게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보험회사한테 합의금 많이 받는 병원, 받아주는 병원 이 정도밖에 아닌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도수치료라는 거예요. 도수치료가 진짜 효능이 좋아요. 이거는 어떤 뭉쳐있는 오래된 그런 근육들을 직접 그 환부를 어떤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했는데, 마사지랑은 또 다른 게, 마사지는 그냥 이렇게 큰 근육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분들이 속 안에 있는 근육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풀어주시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효과를 많이 봤었고, 이게 좀 비싸요. 아무래도 그 추나같이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받아보시면 그 속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많이 수가가 비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냥 받으시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비용이.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론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실비보험 있으시면은 그 제가 받은 치료에 대해서 그 금액 그대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상해로 받을 때와 질병으로 받을 때가 좀 다른데, 특히 상해는 전액 보상이 돼요. 그러면서 뭐 한도 낸데 한도가 2천만 원인가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는 거거든요. 질병으로 바뀌면 약간 받을 수 있는 좀 낮아지는 대신에 좀 길게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은 상해로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안 좋아하시더라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실비보험을, 제가 보험 아는 사람 이렇게 통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차후에 어떤 도수치료를 잘하는 병원, 그거는 제가 제휴를 맺고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운동하시는 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정말 그 어떤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시려면 먼저 실비보험을 꼭 가입을 하세요.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삼성화재 뭐 되게 많거든요. KB 보험회사 전화하셔서 실비보험은 하나쯤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꼭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도수치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도수치료가 정말 좋은데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 실비보험 있으신데도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집에 찾아보시면 보험 증권 보시고 실비보험 있으시면 꼭 네. 도수치료의 어떤 주사나 이런 약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건데 엘보나 오십견 어깨 이런 데 허리나 무릎 통증 이런 거 진짜 물리치료는 전기치료는 그 표면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잠깐 잊어버리게 이 몸에 있는 전기회로를 바꾸어서 통증, 침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허준 같은 사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약간의 통증 완화인데 그 원인을 치료를 못하는데 도수치료는 그 아픈 원인을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수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실비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잘 드셨죠. 이걸 활용을 꼭 하세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맛있게 드세요.